산토도밍고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에 사마나 반도가 있다. 도시 곳곳에 고래 그림들이 가득하다. 1월 중순에는 고래 축제가 열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폭등고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겨울 두 달 동안 길이가 15m에 달하는 폭등고래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6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사마나의 인구가 11만 명 정도라고 하니 그 숫자가 놀랍다. 나도 혹등고래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바다로 나갔다. 혹등고래들은 여름에는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극지방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번식지인 아열대 바다로 온다. 그 숫자가 500마리 정도 된다고 한다. 배로 1시간 정도 나가니 고래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란다. 선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열심히 찾아봐도 고래가 보일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어제도 이곳에서 혹등고래를 봤다며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를 안심시켰다.